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의 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플톤의 플림 소울 마크2를 만나보겠습니다. 플림 소울은 소프트 및 하드 클리핑을 각각 별도로 제어하여 오버드라이브와 디스토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페달입니다. 오리지널 플림 소울은 소프트 및 하드 클리핑을 각각 별도로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페달이었다라고 하네요. 입력 임피던스가 500K에서 1.1MΩ으로 증가하여 기타 볼륨 노브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향상되었다라고 합니다. 소프트 클리핑과 하드 클리핑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소프트 클리핑 노브를 낮추는 동안에도 하드 클리핑 노브를 켜면 공격적이고 펀치감 있는 게인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소프트 클리핑을 대표하는 TS9 하드 클리핑을 대표하는 렛이라든지 이런 애들의 매력을 하나의 페달에서 느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페달 전체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소프트 클리핑, 소프트 클리핑의 양을 제어합니다. 하드 클리핑, 하드 클리핑의 양을 제어합니다. 이 노브는 약간의 노이즈가 있다고 하네요. 이는 정상이고요. 개인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JFET 바이어스 변경 소리라고 합니다. 트래블, 고음 영역대를 조절합니다. 3 포지션 베이스 스위치, 저음 역대를 간편하게 조절합니다. 미는 최소량의 베이스를 제공하고 하프는 약 2배의 베이스 양, 맥스는 최대의 베이스 양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클립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습니다. 볼륨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하드 클리핑을 많이 줄여서 들어볼게요. 네. 클리핑을 많이 높이고 소프트를 좀 줄일게요. 네. 좋습니다. 적당량 잡아주고요. 트래블을 좀 깎고 제가 요 가운데 토글 스위치라면 변경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토글 스위치가 굉장히 긍정적인 게 이 각 모드마다 존재감은 있지만 이 진짜로 막 확확 바뀌는 캐릭터 확확 바뀌는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거기다가 볼륨 밸런스도 굉장히 잘 조절을 해놔서 모드의 변경에 상관없이 어느 모드나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거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소프트 클리핑도 많이 높이고 하드 클리핑도 많이 높인 상태로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OCD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그 옛날 OCD 그 빠스러지는 네. 그 소리 구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OCD에서 톤을 좀 높였을 때 나는 네. 그 질감이 있는데 그 느낌이 계속 나가지고 오 그 어떠한 그 여기 뭐 같은 회사니까 네. 뭐 같은 회사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느낌이 나면서 오, 저랑 재밌다. 같은 생각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음도 풍부하고 중음도 풍부한데 하이가 살아있다 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행히 이 다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잘났다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셋 다 존재감이 있는데 거기서 유독 하이가 좀 더 살아있는 맞아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은총 씨가 얘기했던 대로 초창기 OCD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이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뭐랄까 이 이따가 마지막으로 제가 로우 게인도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긴 할 텐데 정말로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져서 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소리가 매력적일 것 같았어요. 저도 레벨 좀 더 줄게요. 네. 요런 소리가 날 것 네.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는 뭐 한 줄 평 일단부터 먼저 드리면 네. 바삭한 핫도그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 위에 튀김가루를 안에 알이 하나 되게 부드러운 그러니까 치즈 핫도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드러운 게 있는데 아, 위에 어떤 느낌인지 잘 알겠다. 그러니까 안에는 분명히 요 심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좀 따로 분리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어가 있고 공간이 있는 다음에 네. 그 위에 요 위에 이게 확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되게 다채롭게 들리거든요. 치면은 분명히 알 소리도 들리는데 주변에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사탕 그거 이렇게
찍어서 뭐 입안에서 막 터지는 거 있잖아요. 거, 터진 거. 네. 네네네. 그것처럼 이게 위에가 계속 이렇게 톡톡톡톡 터지는 네네. 소리가 맞아요. 나요. 그래서 그래서 요 영역이 또 이제 하이 EQ 때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 되게 재밌다 캐릭터가. 근데 저는 이 톤으로 쓸 것 같다고 했던 게 지금 요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그 좀 깨끗한 클린에서 뭔가 살을 업힌 살을 덮어서 그 요런 방금 톤 네. 메이킹을 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겠다. 그리고 저는 요거는 요거는 개인적으로 기타는 좀 탈 것 같아요. 저는 스트랫이나 텔레는 비추합니다. 아, 네네. 애초에 워낙 세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기타가 험음이다. 아니면 험싱엄이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험버커에서 묵직하게 가, 뭐 PRS, 깁슨, 뭐 알바네즈, 네. 뭐 그 외에도 좀 다른 험버커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딱 묻는 순간 아마 쭉 빨 거예요. 아마 뭐 드안젤리코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리고 뭐 피구공 픽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구공 픽업까지도. 근데 진짜 오리지널 싱글은 좀 그렇다. 근데 만약에 싱글 중에서도 된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이제 디마지오사에서 나온 아레오 58 정도? 요 정도까지만 커버가 되겠다. 근데 진짜 팬더 빈티지 계열 쪽은 오히려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로워질 것 같고, 왜냐면 팬더에서 이 정도 소리가 난다면 아마 마샬로 가면 난리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험버커 유저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리는 페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베스킨 라빈스. 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로 잘 차려진 고급스러운 스테이크부터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까지 모두 다 차려진 오버드라이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특이한 거는 뭐냐면 하나씩 하나씩 골라 먹는다고 하는 약간 쓱까 먹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저는 처음 만나는 제품이었긴 하지만 역시나 풀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더 매력이 있는 브랜드였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